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과 충청북도가 벌여온 보상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유족들은 충청북도가 보상금을 미끼로 소방관에 대한 재정 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수개월간 진행된 보상금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충청북도가 7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에 소방지휘관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충청북도가 진실규명보다 제19만 감싸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소방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검찰이 소방지휘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만큼 이제는 갈등을 접고 화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지휘부가 이제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서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라도 합의에 같이 그 포함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건물주와 직원들은 인명구조 소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국가 책임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